특이한 발상에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궁금해요. 똑같습니다.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고요.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필요한 순간에 나오는 거죠. 제가 이거 가끔 얘기를 하는데, 왜 넘어지나니 이렇게 세우십니까? 왜 흩어진 과일은 주워주십니까? 왜 날아가는 풍선은 잡아주십니까?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카피를 썼거든요. 그 카피가 나오게 된 거는요, 어느 날 제가 나도 모르는 어떤 애가 넘어질 뻔할 때 손이 뻗어졌던 경험이었어요. 물론 그거 대단한 경험 아닙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. 반사신경이잖아요. 애가 떨어지려고 어이구야 이리 와 이거 하잖아요. 근데 그냥 넘어가다 어느 날 그냥 생각이 든, 왜 넘어지나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까? 왜 누가 풍선 놓치면 잡아주지? 왜 할머니가 과일을 넣으면 여고생들이 다 뛰어들지? 다 나온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맞고요. 근데 제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제 스태프들 얘기했잖아요. 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들 듣는 귀 중요하고, 왜냐하면 제 경험은 한정돼 있으니까. 제 경험은 지금 내 나이대에 내 성별로 할 수 있는 경험밖에 없으니까 듣는 거 중요하고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간접 경험이요. 저는 한 순간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른 삶을 알 수가 없죠. 그거는 간접 경험인 거죠.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얘기를 들어서 간접 경험을 쌓아놔야 그것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나.